사학개통설에서는 제1현도군 시기에 제1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해서 현 서북한 압록강 중류 유역 및 동가강 중하류 유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위치, 즉그 현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특정 위치를 비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병도의 지반 국내성설과 노태돈의 환인 하고성자 토성설이 양립하여서 국내 사학계에서 주류설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제1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한 이들 통설 및 주류설은 모두 다음의 세 가지에 기초하여서 이 일대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현도군 최초의 군치는 함흥의 옥저성에 있었다. 둘째, 현도군 고구려현은 동가강과 압록강 중류 유역의 원 고구려 지역을 관할하면서 설치됐다. 셋째,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을 침입하여 군치가 옮겨가게 만든 이맥은 이 일대의 원 고구려 집단이다. 그런데 만약 이 제1고구려현의 추정 또는 비정지가 그 논거를 완전히 상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그로써 동가강과 압록강 그리고 동로강 유역에 제1현도군이 있었다는 논거가 상실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병도가 제1고구려현으로 처음에 비정한 곳은 국내성이 아니라 환도성이었습니다. 현도와 환도의 음가가 유사 동질한 사실에서 착안한 것으로서 이 지역이 청해군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그 청해군이 위만조선 멸망 후에 현도군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자의 후학들이 발전시키고 또한 지방 지역의 고구려의 유적들, 특히 성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고고 물질상과 합치를 이룬다고 판단되어서 국내성으로 조정되어서 비정된 것입니다. 국내성은 1905년에 외놈 도리 류조가 이 지역에 대한 개괄적 조사를 처음 하였고, 1913년에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외놈 학자 여럿이 지반 일대의 고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36년에 본격 실측 조사를 비로소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폐망 후에 1970년대 중공에서 대대적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구려 시기에 석축 성벽을 한 차례 이상 개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석벽 아래에서 고구려가 석성을 쌓기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 성곽의 특징인 토축 성곽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한나라 평지 토축성 위에 고구려가 석성을 쌓았다는 것으로 논리가 성립하면서 이것이 주류설 내지 통설로 굳어졌습니다. 즉, 이것이 국내 성지 제1고구려현설의 전말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한과 중공이 공동으로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라는 주제로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또한 2004년 등재 이후에 유적을 정비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국내성 석벽 아래에 존재하여서 한나라 대 토성의 흔적으로 추정했던 토층이 토성의 흔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즉, 토성으로 오인한 토층은 성벽 축조의 기초로서 교호성토한 다짐층이었던 것입니다. 교호성토는 권우행이 제안한 용어로서 이혁희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성토법 또는 성토기법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교호성토란 정지작업을 한 이후에 성질이 다른 풀이나 나뭇잎 등의 유기물질 또는 목탄 등을 섞은 흙이나 물성이 다른 흙, 자갈, 석재 등을 교차하여서 쌓아 올리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신라의 월성이나 백제의 풍납토성 역시 이 교호성토 기법이 사용된 토성입니다. 특히 백제는 평지성의 경우 토성, 산성은 석성,
묘제는 적석총으로서 고구려와 그 계통을 같이 하죠. 반면에 한나라 토성은 판축기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013년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고구려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양시은 박사가 2007년 지반지역 현지 답사 중에 촬영한 국내성 기저부 단면 사진입니다. 양시은에 따르면 이렇게 기저부의 토층에 돌을 까는 방식은 백제 시기의 토성인 충남 천안 목천 토성과 충남 홍성군 신금성 등 한반도 내 고대 토성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나라 토성과 전혀 다른 축성 방식이자 구조인 것이죠. 더욱이 국내성 정밀 조사에서 그 구조와 동반 유물 등을 분석한 결과 그 축성 시기가 전환이 현도군 등을 설치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가 아니라 기원 후 4세기 중엽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시은에 따르면 석벽 내부의 토축부에서 고구려 중기로 편년되는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성내 건물지 조사에서도 최하 문화층에서 4세기대로 편년되는 권운문 와당과 동진에서 제작한 청자 등이 출토되고 있어서 국내성은 축성 기사가 있는 고국 원황 12년, 즉 서기 342년 무렵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성 방식과 시기뿐만 아니라 국내 성지에서는 한나라 시기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내성이 한나라 토성 위에 건립된 것이라는 기존 설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면서 국내성 제1고구려 현설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고성자 토성은 둘레가 약 940m가량으로서 환인에서 서쪽으로 동가강 건너편 하고성자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고성자촌 마을 자체가 토성 자리에 그대로 형성된 것입니다. 노태도는 1999년에 발표한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라는 연구에서 환인 하고성자 토성의 제1고구려현을 비정하였는데 이 주장은 위존성, 즉 길림대 위순챙과 시가현립대 다나카 도시야키 그리고 국략자 윤용구 등의 견해, 즉 구체적으로 환인 하고성자 토성의 최초 축성 시기가 한나라 시기라는 견해를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라 시기는 당연히 전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성자 토성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국내성 사례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고성자 토성은 1950년대에 중공 측에서 이 일대의 유적지 현황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고, 197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실측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성자 토성은 황토와 진흙 모래를 사용하여서 판축한 판축 토성입니다. 때문에 이 토성을 최초 축성한 주체가 전환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윤영성 문물고구연구소에서 이 하고성자 토성에 대한 대대적 실측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남쪽 성벽 아래에서 성벽 축조 이전에 만들어진 수혈 유적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고구려 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토기를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성 하부 및 내부의 유물들을 보면 청동기 시대 유물서부터 고구려 시대 유물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한나라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고성자 토성은 한나라가 현도 군지에 쌓은 한나라 토성이 아니라 고구려가 만든 토성인 것이죠. 이로써 노태도의 하고성자 토성이 제1 고구려 현이라는 주장 역시 완전히 그 논거가 상실됨으로써
파괴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현도군 제1고구려 현에 대한 이병도의 집안 통구 비전과 노태돈의 하고성자촌 비전이 저들이 근거한 고고학 연구의 진전에 의해서 자멸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식으로 공석구가 들고 나온 것이 집안 양민고성 또는 백산 삼도구 고성 타진입니다. 공석구는 2021년에 발표한 현도군 설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논문에서 이병도와 노태돈의 설이 고고학적 성과의 진전에 따라서 파괴됨을 전거한 후에 그 대안으로서 양민고성 또는 삼도구 고성의 제1고구려현 또는 현도군 소속의 어떠한 현성을 비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공석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 제1고구려현 비정지인 국내 성지와 하고성자 토성이 기원후 3, 4세기에 축성된 모두 평지에 축성된 방형의 성곽인 사실, 그리고 하고성자 토성의 경우 방형의 평지 토성인 사실을 근거하여서 고구려에서 평지에 방형의 성곽을 축성한 시기는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전제로 삼아서 양민고성과 삼도구 고성에 접근하였습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논리적 비약 또는 전거 부실이라고 하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양민고성은 중공 측에서 1962년과 1964년에 움봉댐 수몰지구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분만 발굴 조사하고 고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움봉댐이 완공되면서 양민전자 일대가 수몰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고성의 존재는 잊혀졌다가 2004년 지반시 박물관 등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고성 1개소와 고분 14기를 추가로 발견합니다. 이때 지반시에서 지반 출신자로서 비교적 지식인에 속하는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양민고성에 대한 증언을 취록할 수 있었고, 2006년에 운봉댐이 수리를 위해서 수위를 낮추면서 고성지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때 성곽의 전체 현황과 성벽 축조 양상 등을 비로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석구는 이러한 발굴 조사 및 주민 증언 등을 근거하여서 양민고성이 방형의 평지성이라는 점, 그리고 네 방위 중에서 한 방향만 석벽이고 나머지 세 방향은 모두 토벽인 점 등을 종합하여서 양민고성이 본래 네 방이 모두 토벽인 한나라가 축성한 장방형 평지 판축성이었는데, 고구려가 이 성을 차지한 후에 고구려식 석성으로 개축하였을 것이다 하는 추론을 하였습니다. 즉, 고구려 초기에 방형의 평지성이 희귀하므로 양민고성은 한나라의 군현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근거를 더 들어서 이러한 추론을 굳힙니다. 양민고성 주변 지역에 수백여 개의 고구려 적석총이 존재하는데, 그 대다수가 원구형으로 무기단이나 개장식 형식을 띠고 있다면서, 이러한 형식은 고구려 건국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형식이므로 이 지역이 본래 현도군 관할지였다가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퇴축한 후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서 이러한 적석총을 조성하였고, 또한 양민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삼도구 고성은 앞에 양민고성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본격 조사가 실시되었고, 또한 수몰되어 있는 까닭에 자료와 관련 연구가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
공석군은 양민구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삼도구 고성이 평지에 방형으로 축성된 성인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삼도구 고성은 채성, 즉 성곽의 몸통 위에 강도를 쌓은 흔적이 확인되는데, 공석군은 이 사실을 가볍게 보면서 다만 이성이 본래부터 토축성, 즉 토성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라고 말을 열면서 북쪽 성벽 안에 고구려 적석총이 축조된 사실을 근거하여서 삼도구 고성이 본래 한나라 군현성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적석총이 4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삼도구 고성은 그 이전에 축성되었으며 한나라 토성 시기를 거쳐서 고구려가 석성으로 개축한 고구려 전기를 거쳐서 4세기 전후에 이르러서 성곽 안에 적석총이 축조되었다는 추정입니다. 공석구의 이러한 주장, 즉 양민고성 및 삼도구 고성 한군현성 추정은 2021년에 내놓은 것인데, 이미 2022년에 조원진의 논문에서 소개되는 등 기존 이병도와 노태돈의 설을 대체하는 주류설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소 엿보입니다. 공석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공석구의 독창적 주장이 아니라 장복유 등 중국 학자들의 견해와 경향성을 답습 추종한 것입니다. 여하튼 공석구의 양민고성 및 삼도구 고성에 대한 한군현성 비정 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서 성립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첫째, 기존 현도군 통설에서 함흥의 옥저와 강계의 서계마현, 그리고 무순의 요동을 잇는 교통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 둘째, 이미 원 고구려 집단의 중심지인 환인과 집안 한군현설이 근거상실로서 논파된 상황에서 양민고성과 삼도구고성은 그러한 원 고구려 집단의 중심지에서 지나치게 변방으로 벗어나 있다는 점. 이 지역에 현도군의 군현성이 있었다면 대체 어떻게 다른 현과 연계가 되어서 소통하고 또한 원 고구려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양민고성은 토성이 아니라 토석 혼축 및 석벽성이라는 점. 넷째, 삼도구 고성의 경우 토축부 위에 강도를 쌓아 올린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공석구는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성벽 기저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즉, 토축인지 토석 혼축인지 혹은 국내성과 같은 방식인지 면밀 조사가 필요한데 공석구는 성급하게 비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국내성의 경우에도 석벽의 기저부를 파헤쳐보기 전까지는 성벽의 기층부의 토축을 토성의 흔적으로 판단하였죠. 그런데 파헤쳐보니깐, 그리고 따져보니깐 토성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양민고성과 삼도구 고성도 국내성과 마찬가지일 개연성이 있는데 공석구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이들 두 성지에서는 전환 때 현성을 특정할 아무런 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압록강 최상류부터 압록강 중류 유역인 지반 위원 지역까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초기 적성묘와 초기 철기시대 생활 유적이 분포해 있으며 이들 두 성지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적어도 현도군의 현성이었다면 전환이 한사군을 설치하고 운영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유적과 유물이 관찰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학계 주류라는 작자들이 진짜 웃긴 게 평지 토성이면 유물이 있든 역사 지리적 맥락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한나라 토성 어쩌고 하며 때려박고, 토성이 아니라도 평지에 있는 방형의 성곽이면 무조건 본래 한나라 토성을 고구려가 개축한 것일 거다 하는 식으로 일단 내려찍고 본다는 것입니다.
현성이 있었다면 한인 관리와 그에 붙은 무리들 그리고 군사들도 와서 지냈을 것인데 무덤도 유물도 없습니다. 여섯째, 공석군은 양민고성 주변에 산지한 적성묘가 원구형, 무기단, 개장 등의 형식을 띠는 사실에서 이들 적성묘가 고구려 초기에 해당하는 기원 전후 시기, 즉 이르면 현도군이 퇴축한 기원전 75년 이후에 원 고구려 집단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민고성 주변 적성묘가 띠고 있는 그러한 형식은 기원전 3세기부터 혼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또한 양민고성 주변 적성묘에 대한 심층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성묘 분포지에서 환인, 통구, 지반, 위원, 강계, 임강, 장백 등 양민 지역 주변의 적성묘의 기원이 모두 기원전 3세기, 늦어도 기원전 2세기부터인데 유독 양민고성이 있는 양민전자, 즉 양민지역만 기원전 1세기 말 또는 기원전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도군 제1고구려현에 대한 국내성 비정과 하고성자 토성 비정이 모두 논거 상실된 사실을 살펴봤으며 또한 이어서 그 대안설인 공석구의 양민고성 및 삼도구고성 비정 역시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동가강 이남에는 한대 성곽도 무덤도 이렇다 할 통치의 증거가 될 유물도 유적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이 사학의 이른바 제1현도군 영역이 아니었다는 있는 그대로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제1현도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에서 제1현도군, 즉 최초 설치 시기에 현도군의 영역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압록강과 동가강 유역 그리고 요녕성 지역에서 한나라와 고구려 계통의 물질 문화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